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트 모양이 예쁘게 선명하게 보이는 하트 상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하트 상자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이 뒤로 가게 놓아주세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가운데 선이 생겼어요. 이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을 가운데 선까지 접어 올리고 위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까지 접어 내립니다. 펼쳐주세요. 선이 3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보이는 이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를 첫 번째 선까지 접어 내립니다. 그리고 아래쪽 색종이를 이 빨간색이 보이는 이 선까지 이렇게 접어줄게요. 위쪽에 빨간색이 보이는 선까지만 접어주었어요. 아래쪽 접었던 것을 펼쳐주세요. 위쪽은 접은 상태 그대로 두고 뒤집어주세요. 위쪽은 이렇게 접힌 부분이에요. 이 선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위에 선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아래로 접어 내려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위에 작은 세모가 생겼어요. 이첫 번째 보이는 선까지 이 세모를 접어 내리도록 할게요. 세모의 꼭지가 첫 번째 선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빨간색 네모 속에 손가락을 넣어 벌려준 후꾹 눌러주세요. 이때 가운데 선이 평평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위쪽 색종이가 가운데 선에 오도록 접어 내려주세요. 그러면 작은 세모가 생깁니다. 이쪽도 위에가 가운데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아래로 접어 내려주세요. 작은 세모 두 개가 하트 윗부분이에요. 아래쪽 색종이를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겠습니다. 가운데의 선까지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 펼쳐주세요. 이번엔 위쪽 하트가 있는 곳을 접어줄 건데, 이 하얀색 부분, 뒷부분이 보이는 이 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그러면 하트 모양이 보입니다. 이 부분과 아랫부분이 상자가 이렇게 될 부분이에요. 자, 이번엔 옆쪽을 접을 건데, 옆쪽에 보면 짧은 선이 하나 보여요. 이 선에 맞추어서 이선 그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짧은 선이 보입니다. 이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를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양쪽을 모두 가운데 선까지 오도록 접어줄게요. 먼저 오른쪽을 이렇게 가운데 선까지 접고 왼쪽도 가운데 선까지 접어주세요. 접었던 것을 한 번만 펼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 상태 그대로 뒤집어 주세요. 이제 양,
네, 모서리 부분을 접어줄 건데, 세모의 이두 부분, 아래 네모의 이두 선, 또이 네모의 두 선, 위쪽 세모의 두 선이 서로 만나도록 접어줄 거예요. 자, 먼저 윗부분 세모를 접어볼게요. 두 개의 검은 선이 만나도록 손가락을 넣어 이렇게 들어가게 한후두 선이 만나도록 해주세요. 안쪽에 보면 작은 세모가 새로 생겼는데 꾹꾹 손으로 눌러주세요. 여기도 네모의 두 검은 선이 만나도록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부분도 자연스럽게 꾹꾹 눌러줍니다. 이 부분도 두 개의 검은 선이 만나도록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에 부분도 역시 자연스럽게 꾹꾹 눌러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다시 펼쳐볼까요? 이제 이 세모와 네모 네 군데에 풀칠을 해서 고정시킬게요. 위에 있는 세모 부분, 아래쪽 네모 부분, 또 위에 세모, 아래쪽 네모, 네 군데에 풀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와 접었던 방법 그대로 다시 한번 접어줍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풀이 잘 붙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것도 접어서 풀칠해서 고정시켜 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풀칠을 해서 뒤쪽으로 붙여주세요. 그러면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여기 안쪽에 있는 작은 세모들도 풀칠해서 고정시켜 볼게요. 작은 세모 옆면에 풀칠을 해서 상자 옆면에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쁜 하트가 보이니 작은 물건들을 실제로 담을 수 있는 하트 상자 완성되었어요.